올 NFL 시즌은 정말 명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선 세 번째 주 SNF 게임이었던 그린베이 대 샌프란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드라이브입니다. 로저스가 공을 가지고 서드다운에서 페이드를 달리고 있던 라자드 선수를 봅니다. 그렇게 일찍이 40야드 이상을 가져오는데 이 드라이브는 여러 페널티와 안 좋은 플레이들로 인해 크로스비의 54야드 필드골로 마무리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선 가라폴로가 사누 선수를 보고 던진 공이 땅에 떨어지면서 공격권을 다시 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린베이는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다시 부상으로 약해진 수비 2선을 노립니다. 이번엔 MVS 선수가 또 디패스를 받고 40야드 이상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드존에선 거의 색을 당할 뻔한 로저스가 왼쪽으로 나와 라우트를 재설정한 애덤스를 보고 총알 패스를 던지는데요. 그리고 이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애덤스를 모션 주고 수비를 따돌리며 꽤 쉬운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죠. 그렇게 10대 0으로 그린베이가 앞서갑니다. 샌프란은 하이라이트에서 보여줄 만한 공격 드라이브조차 만들지 못했고, 여기선 로저스의 패스가 인컴플릿되지만 PI 페널티가 나옵니다. 이 경기에서 샌프란은 PI로만 그린베이에게 정말 많은 야드를 선물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샌프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좋은 공격 플레이가 나오나 했지만, 갑자기 코너백 알렉산더 선수의 탈인간급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린베이의 첫 테이크어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에런 존스 선수의 러싱 플레이가 나오는데, 그린베이는 러싱 플레이도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서드 앤 쓰리에선 1대1 맨 커버를 잘 공략하면서 애덤스가 첫 번째 다운을 만듭니다. 레드존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면서 거의 엔드존까지 갔죠. 그러고는 골라인 바로 앞에서 라자드의 블락을 잘 받고 에런 존스가 러싱 터치다운을 만듭니다. 이때까진 그린베이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반 1분을 남기고 샌프란이 과연 첫 득점을 만들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좋은 킥 리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로 그린베이 진영으로 들어간 샌프란시스코는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가라폴로와 사누 선수의 피첸캐치 플레이가 보이는데요. 그리고는 2초를 남기고 셰너헨 감독이 용기 있는 플레이, 루키 쿼터백 트레이 랜스를 넣어서 QB 런 플레이로 종료와 동시에 7점을 만회합니다. 후반 시작에 공을 받는 샌프란의 입장에선 희망을 불어넣어준 거죠. 후반이 시작되고 샌프란의 플레이메이커인 디보 새뮤얼 선수의 좋은 캐치와 런플레이가 보였습니다. 이후에 러닝플레이도 잘 들어가면서 완전히 압도당했던 전반 성적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이후엔 갑자기 서드다운에도 가라폴로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며 레드존에 들어갔고, 그렇게 레드존에선 서드다운에 아이욱 선수의 좋은 캐치로 터치다운을 만듭니다. 17대 14로 점수차를 완전히 좁혔고, 3쿼터에 반을 내리쓰면서 그린베이의 수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베이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축 선수인 애덤스의 활약으로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여기선 에런 존스가 열려있는 공간을 찾아서 퍼스트다운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4쿼터가 돼서 레드존에 들어와 패스 줄 곳을 찾고 있던 로저스가 정확하게 엔드존 왼쪽 뒷공간에 있는 발데스 스캔틀링 선수를 보면서 터치다운을 다시 한번 만듭니다. 24대 14가 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라폴로의 컨디션이 막 올라오면서 4쿼터에 좋은 패스들을 연달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디보 새뮤얼 선수도 그렇지만 이 플레이에서 가라폴로의 타겟이었던 유스첵 선수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렇게 성큼성큼 엔드존으로 갔습니다. 결국 드라이브의 마무리는 짧은 러싱 플레이, 트레이 설문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7점을 다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역전의 기회를 잡은 샌프란시스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라폴로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레이 랜스를 데리고 온 거겠지만, 여기서 어이없게 펌블을 하면서 그린베이에게 공격권을 선물해줍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이 기회를 터치다운으로 잊지 못했습니다. 계속 잘 먹히던 1대1 매치업 공략에서 부정확한 패스가 나오며 필드골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7대 21, 6점을 앞서갑니다. 샌프란은 터치다운이면 바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가라폴로가 키트를 찾고, 키튼이 그린베이 진영 깊숙이 들어가면서 리바이스 스타디움 분위기를 완전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새뮤얼 선수의 클러치 캐치가 서드다운에 또 나오죠. 레드존에 들어가선 가라폴로가 오른쪽을 보다가 백필드에서 나온 풀백 유즈첵에게 공을 전달하고, 유즈첵이 이 공을 가지고 엔드존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역전에 성공하는 49ers 27대 28 리드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에런 로저스에겐 아직 37초가 남아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첫 플레이에선 패스 프로텍션이 정말 좋았고, 시간을 번 로저스는 프레드 워너를 살짝 넘기는 정확한 패스를 다반테 애덤스에게 전달하면서 미드필드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덤스를 바라보는데, 여기서도 소프트 존을 잘 이용해서 15야드 정도를 얻었고, 그렇게 51야드 필드골 트라이를 셋업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는 그린베이의 레전드 키커 크로스비가 성공적으로 차내면서 결국 그린베이가 이 경기를 마지막 37초의 말도 안 되는 드라이브로 가져오게 됩니다.
솔직히 그린베이의 온라인과 D라인이 샌프란의 라인들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샌프란이 19시즌에 그랬던 것처럼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베이는 가장 잘하는 D라인맨 제데리우스 스미스 선수와 가장 잘하는 온라인맨 박티아리의 부상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로저스는 이번 시즌에 진심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됐습니다. 가라폴로는 잘해줬지만 오히려 꾸준히 나오는 막판 치명적 실수가 트레이 랜스의 입지에 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해설하다 보니 정말 꿀잼이었고 마지막에 그린베이가 이겨서 완전 흥분했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